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너무 너무 흥분했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때 거가. 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룰루 박재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젠지를 아니 T1을 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많이 졌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3대 0으로 이기게 돼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3대 0은 예상 못 했는데 저희가 오늘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연습 과정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력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경기를 다 끝나고 봤었어요, 그거를. 근데 이제 솔직히 내심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3대0으로 이겼으니까 이제 평가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운영적인 부분에서나 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더잘 알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솔직히 제가 칼리스 연습을 좀 많이 안한 상태였어서 살짝 불안한 감도 있었지만 일단은 칼리스라는 챔피언 자체가 저희 팀이랑 너무 잘 맞는다 생각을 하고 되게 세나 상대로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픽했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라인전을 무난하게 가면은 너무 안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후반 좋은 픽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2라운드 후반기부터 좀 그렇게 이야기 많이 나눴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다 같이 정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발은 먹혔어도 솔직히 그 전부터 애초에 이거 그냥 한타 가면 이기겠다라고 서로 이야기 다 해놓은 상태였어서 그 전부터 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그래도 진짜 실수 없이 실수 자잘한 실수 말고는 다 잘해줬던 것 같아서 아직 결승 하나 남았으니까 한 6점 정도 주겠습니다. 이제 살짝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. 이제 좀 확실히 제가 연차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고 뭐 라인전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뭐 어떻게 할지도 잘 이야기하는 편이고 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. 성진이 형 말에. 오늘 좀 많이 못했다 생각해서 한 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. 이제 팀 이제 코칭 스태프 쪽에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면은 연습해보고 이제 연습해봤을 때 진짜 좋은 픽인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쓸 의향이 있고 서로 이야기 이제 맞춰서 나가면 살것 같아요.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너무 너무 흥분했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때 거가.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밴픽이 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상대 밴에 따라서 저희가 할게 달라져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상은 이제 한 7, 80% 예상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당일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런 중요한 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승을 준비하는 건 처음인데 되게 기대돼요, 엄청. 제가 이제 이런 해외에서 하는 이런 뭐 대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되게 경험치도 더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더 잘해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부분도 엄청 많아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꼭 기회 잡아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3대2? 서로 3대2가 될것 같아요. 서로 누가 이기든. 저희가 이번에 결승을 진출하게 됐었는데 이제 저희 팀을 이제 리그 때부터 보시던 팬분들은 되게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. 힘들었던 애들도. 근데 저희도 물론 힘들었지만 이렇게 노력한 끝에 결승 올라간 것처럼 팬분들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같이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, 마음가짐의 차이는 비슷하다 생각해요. 이제 너무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데,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관중도 없는 대회였었고, 작년에도. 물론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작년에 이제, 물론 오프라인 경기는 했지만, 관중들 한 분도 없는 상태에서 결승을 했어가지고 되게 너무 마음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. 이제, 저는 어떻게 보면 첫 결승이었는데, 이런 팬분들 한 분도 없이 경기를 하는 게 되게 공허했었던 것 같아요.